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은 기대에 못 미치는 발표가 나왔지만 그래도 이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하이종합지수 어제 큰 폭으로 3.2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발표된 이후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출렁이나 싶었는데 우리 증시 역시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자면은 또 상승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감을 하게 됐는데 코스피 뭐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모멘텀이 될 만한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지수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저점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봐야 하는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더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거래소 시장의 바닥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최근의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시장을 아직 안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시장이 어려운 것은 뭐또한번 중국이 출렁거렸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초 네. 시작하자마자 중국이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번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렇죠. 예. 시작하자마자 뭐 하한가를 기록을 해서 장이 일찍 문을 닫아버렸고요.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쉽사리 하락이 멈추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금융시장의 리스크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빅스 지수라든지 제가 작년 이제 8월 이후에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EMBI 스프레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뭐 상승하고 있는데요. EMBI 스프레드를 한번 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가산금리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신흥국의 위기를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 과거 작년 8월 달에 위기가 한번 있을 때그 상황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작년 8월 달에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변동성도 있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이두 가지가 저 이제 신흥국 리스크를 좀 높이는 요소였다라고 보면 지금은 중국의 변동성과 국제 유가가 이 리스크들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와 비교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그때는 9월달 아니면 12월달에 금리를 올릴 거야라고 많이 이제 예상을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고요. 근데 이제 중국의 뭐 리스크는 뭐 부양책이 나와서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유가는 어떻게 할 건지. 유가는 지금 계속 또 이란산 원유가 나온다 뭐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계속 뭐 이런 변동성들을 키워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뭐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네. 중국의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시점과 유가가 안정되는 시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할것 같고요. 또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본다면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어닝 시즌 돌입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뭐 문을 좀좀 삐걱거리면서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어닝 컨센서스는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될 것들이 4분기에는 기업들이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1, 2, 3분기보다는 어닝이 좀 줄어드는 뭐 그런 실적을 발표한 연조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요.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낮춰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어닝이 어느 정도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1분기 들어서 지금 환율이 1,200원이 넘어섰습니다. 네. 환율이 올라간 것은 대형주에는 저는 호재다라고 보고요. 수출주에는 호재다라고 보고. 예,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예. 뭐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대형주의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했는데 왜 삼성전자 안 올라가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보시면 엔화도 올라가고 원화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네. 경쟁하는 국가의 환율이 이렇게 같이 이제 약세를 보이면 뭐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엔화가 더 약세가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중국이 흔들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이 안정통화입니다. 아시아에서 맞아요. 보면 예. 뭐 안정화된 통화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좀 많이 몰리죠. 그러다 보면 지금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우리는 중국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로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니까 원화도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한번 일본이랑 경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뭐 지금 글로벌에서 일본이랑 경쟁하는 이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뭐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요. 1분기 실적, 뭐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지수가 PBR로 보면 0.9배 수준입니다. 뭐
이제 과거 흐름을 이제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BR이 0.9 밑으로 내려간 적은 최근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0.8 정도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PBR 이제 보시면 과거에 금융위기 같은 위기만 오지 않는다면 0.9배는 굉장히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점은 뭐 앞서 제가 뭐 중국 이야기, 유가 이야기 하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함께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있는 ECB라든지 다음 주에 있을 FOMC 뭐 회의를 좀 귀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중국이 안정되는 부분을 보고 코스피는 좀 접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또 보자면은 지금 지수대가 지지선이 될 수 있음에는 분명해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안정을 전반적으로 찾지 않고 변동성 요인들이 여전히 시장에 상존을 해 있으니까 약간은 보수적인 전략을 더 가져가자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지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주도로 이야기를 했던 게 OLED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인데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최근에 코스피의 급락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중심에는 예. 저는 셀트리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셀트리온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어요. 10만원을 넘어서서도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셀트리온이 2월 9일 미국 FDA 자문위원회 개최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레미케이드의 최초 바이러시밀러죠. 셀트리온의 램시마 미국 이제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제 제품 허가 승인 검토를 위해서 다음 달 9일 날 미국 FDA에서 자문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뭐 오케이 사인이 나면 FDA 제품 승인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램시마는 미국에는 아직 제품이 출시가 안 됐지만 유럽에서는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제 류마티스 관절염 학회에서 램시마는 레미케이드와 교차 투여 시 약효가 유사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유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이제 허가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오바마 케어의 영향, 우리로 보면 이제 의료보험이죠. 미국은 네. 이제 공적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의 영향, 그리고 바이러시밀러 장려 정책, 그리고 비싼 약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허가, 뭐 바이러시밀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월 9일 자문위원회에서 제품 허가 여부가 향후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만약에 2월 9일날 허가가 난다라고 한다면 3분기부터 화이자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본격 판매될 전망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약주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강세를 보였지만 어제 네. 부각약품이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어요. 신약에 대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부각약품이라든지 종근당 같은 제약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작년 초에 정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 불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7월 이후에 많이 수그러들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 찾아보시면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뭐 종근당이라든지 대용제약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수익률에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OLED도 지금 뭐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AP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뭐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3개년 동안 6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 수주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업체가 투자를 서두르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2017년도에 애플이 OLED를 탑재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LCD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OLED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플렉서블 기술을 적용하려면 OLED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스마트 TV라든지 스마트 카 등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고요. 중국 업체들도 지금 6세대 OLED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BOE나 트룰리 이런 업체들의 장비 투자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 저희가 살펴봤고요. 수급도 살펴봐야 할 텐데 사실 뭐 어제도 그렇고 요즘에 코스닥 수급이 아주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일주일 네. 동안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이
이제 13일 날 1,100억을 매수한 것을 제외하고는요, 중립 수준의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인은 757억 순매수했고요. 기간은 1,079억 순매도했습니다. 기간이 7거래 연속 코스닥 시장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투자 주체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부터 보시면요. 외국인은 뭐 컴투스, 서울반도체,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들을 팔고 있는데 매도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요. 카카오, 셀트리온, CJ&M 이런 종목을 사고 있는데 매도하는 종목에 비해서 매수하는 종목의 금액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기관의 수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관의 매도하는 종목은요. 셀트리온, 카카오, W게임즈를 매도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주가 상승과 함께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네요. 셀트리온과 카카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매수를 보시면 SM컴투스, AP시스템 등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는 매도에 비해 금액이 작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종목들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매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수급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투자 전략을 세우면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 전반적인 투자 전략과 함께 지금 수급에서 보니까 앞서서 살펴주신 셀트리온의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딜 따라가야 할지, 그리고 2월 9일까지 이 2월 9일에 제품 승인이 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이러한 긍정적인 호재가 계속해서 이어 질지 사상 최고치인데 접근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 궁금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코스닥 시작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아직은 눈치 보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앞서서도 중국 경제 지표 발표를 좀 뭐 이야기를 좀 길게 해주셨는데 네. 6.8%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양책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부양책 나오기 전까지는 불안감이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안정시켜줄 수 있는 게 22회의라든지 FOM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 다음 주까지 이제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유가 하락입니다. 유가 하락이 그렇죠. 지속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외국인 매도를 보면요. 환율 상승과 하락과 관계없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과 저는 연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이 표를 한번 좀 보시면 최근에 대한민국의 주식을 팔고 있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 들어서 매도 상위에 올라있는 국가를 보면요. 12월에 사우디가 7,700억 원 매도를 했고요. 네. 10월 달에는 2조 가까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대한민국의 주식을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가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없고요. 그렇죠. 예. 유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세계에 이제 뿌려놨던 돈을 회수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는 한 외국인 수급은 진정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미국 쪽에서는 계속 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네. 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면 예. 2월 9일이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 제품 승인이 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왜냐하면 제품 승인이 나더라도 그다음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고요. 이제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품 승인이 안 나면 그 악재로 좀 단기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고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코스닥은 600선과 700선 박스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스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너무 제가 부정적인 말씀만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떨어질 만한 이슈도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눈치 보기 하다가 좀 호재가 나오는 실적 좋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대 시장 특히나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